차량의 결합 해체. 차량의 결합 해체? 결합 해체는 조성이죠. 조성입니다. 조성, 이판. 차선 바꾸는 걸 이판이라 그랬었죠. 이판이라 그랬는데. 신호에 따라서 해야 된다. 신호에 따라서 해야 된다. 신호라 그러면 신호, 전호, 표지 세 개를 합한 걸 신호라 그랬죠. 본선을 이용해서 차량을 할 때는 원래는 하면 안 되죠. 본선에서는. 차량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정거장 안에서 해야 되죠. 차량이니까. 정거장 밖을 나왔을 때는 이미 열차죠. 열차 부여. 그러니까 본선을 이용하는, 본선에는 열차만 다녀야 되는데, 본선을 이용해서 할 때는,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입판 할때 정거장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데 안전 조치를 하고 나면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 아무 데서는 아니고 본선에 해야 된다. 본선에는 열차 번호가 있는 차만 해야 되니까. 차량은 열차 번호가 없죠. 본선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 정거장이 아닌 곳은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더군요. 이렇게 차량 기지에서 차량 서로 있는 연습, 구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연습인데, 정거장 아닌 곳은 정거장에 있는데, 여기는 정거장 안에 차량 기지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본선 이용해도 된다. 아까도 본선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안전 조치하면 된다. 여기서도 된다. 그런 얘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45조, 46조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구만요. 철도차량 운전 규칙에서도 계속 해도 된다 그랬죠. 정거장, 다른 정거장에서 뒷차가 출발해도 할수 있다 그랬죠. 안전 조치를 취하면. 선로 전환기죠. 경부선으로, 부산으로 가라, 또 목포로 가라. 선로 전환기입니다. 선로 전환기는 신호장치하고 연동해야 된다. 신호장치하고 언제나 선로 전환기는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걸 연동이라 그랬죠. 연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다면은 원위치에 갖다 놔라. 그걸 정위라 그럽니다. 정위 또는 복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복위 원위치로 갖다 놔라. 노면 전차에는 충분히 접근했을 때 작동하도록 해라. 미리 작동시키지 말으라는 겁니다. 미리 작동시켜 놓으면 그 안에 이물질이 끼든지 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충분히 했을 때 해라. 그리고 기관사들은 가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눈이 왼쪽으로 갔구나, 오른쪽으로 갔구나. 선로 전환기 그 부분이, 요 부분이 파손되고 안 파손되고 하는 거죠. 정위라 그러면 원래 있는 위치라는데 중요한 쪽이나 뭐 중요한 쪽에 갖다 놓는 겁니다. 또 안전한 쪽에 갖다 놓고. 운전 속도 좀 신경 써서 좀 보겠습니다. 운전 속도는 열차의 특성, 선로 전차선로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 또 구조와 강도. 그래서 이건 좀 외우기가 좀 아주 좀 애매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외웁니다. 아, 내가 자꾸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하는데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몇번 써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전속도 정할 때뭐 보고 정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데야 뭐 도리가 없죠 뭐. 근데 그 우리 정량 입태를 구분해라, 또전 무사고를 구분해라. 그거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뭐말 만들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또 값어치가 떨어지죠. 아까 그 외웠던 거 중요한 거. 그거 말고도 철도처럼 운전 규칙, 철도 안전법에서도 한 대여섯 개 했는데, 이거 뭐 남발하면 좀 별로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냥 외웁니다. 구조 강도.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또 내리막. 내리막입니다. 오르막은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오르막은 차만 좋은 차 있으면 뭐 꺼뜨니 올라가죠.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열차도 마찬가지고. 기관차도 마찬가지고.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엔 조심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동 거리나 뭐 그거 가지고 안전 속도를 정해놨습니다. 내리막 속도는 정해놨다는 겁니다. 오르막 속도는 없습니다. 커브길 원심력에 의해서 열차 탈선하죠. 탈선하면
탈선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리막 곡선선, 내리막의 제동 거리입니다. 커브길의 안전도입니다. 탈선의 우려가 있으니까. 노면 전차에서는 최고 속도, 지금 최고 속도 나왔습니다. 속도할 때 나왔습니다. 노면 전차 준수상하고 속도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행정자치부령에 의해 가지고 통행속도를 정한다. 이게 17조. 뭐 우리 이건 몰라도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속도를 정한다.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뭐 무슨 법 대강은 알아야 되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제목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리막, 곡선, 그런 키워드를 우리 리워드에 다 나와 있죠. 몇 번씩 적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속도 제한. 속도 제한. 웬만한 속도는 다 25km인데 시험에 나올 것만 하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것만 하랍니다. 조성 2판이죠. 추진탱. 또 서행신호. 아까 그 서행 속도 밑에 이렇게 30, 35 이렇게 적어놨었죠. 세정되지 않은 설도 진행하는 경우, 이때가 대향 운전인데, 시험에는 맨날 세정된 설로 전환 게 대향 운전, 배향 운전, 그것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철도차는 운전 규칙에서 대향, 배향, 세정된, 세정되지 않은 그거 나왔었죠. 또, 대응 폐쇄 방식, 대응 폐쇄 방식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자동 폐색 신호 정지 있는 지점을 지나가는 경우, 자동 폐색 신호 정지 있을 때는 일단 한번 섰다가 15 스위치를 누르거나 ASOS 스위치를 누르고 진행한다 그랬죠. 정지 신호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경우, 그런 걸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차내 신호가 0 있을 때, 이때는 U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1호선, 2호선에서 하고 3호선, 4호선, 뭐 7호선, 이때 신호기가 차 안에 있다 그랬죠. 이때는 0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정지 신호가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한 스위치를 취급하고 간다 그랬죠. 이때 15KS라는 스위치, 요 스위치라는 또는 ASOS라는 스위치를 취급하고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0이 있고 나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15km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또 새로 나온 차에서는 지금 이 15KS 누르는 것처럼 정지 신호가 나면 스위치 하나를 눌러야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스위치로. 그래가지고 15km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대부분 경우에는 약 25km 시속 요 속도로 거의 대부분 갑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간다. 또 경계 이럴 때도 각각 속도가 있었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감속 경계 그러는데 주인은 옐로 하나만 있는 거죠. 순서는 G, 그린. 그린 가긴 가지만 조심해서 가라. GY 또는 YG 이렇게 표시해요. 이건 45km 조심해서 가라죠. 주의. 더욱더 조심해서 가라. 더욱더 조심해서 가라는 YY 이렇게 하죠. Y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는 게 오현시라고 그랬습니다. 구멍이 다섯 개가 아니라 구멍은 이렇게 구멍이라고 하는 게 그 현시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죠. 등은. 근데 보여지기는 다섯 개를 구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G면 이게 G라고 그럽시다. 이거 보통 밑에 제일 밑에 G가 있는데 조심해서 가라. GY Y가 여기 있으면 요 두 개를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현시라는 거죠. 이게 등이 다섯 개가 아니라 등은 하나 둘 셋 네 개뿐이 없죠. 그리고 현시는 이렇게 다섯 개를 현시한다 그랬습니다. 감속은 갈 수 있기는 갈 수 있는데 조심해서 가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 밖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쪽은 좀 이해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대부분 이쪽은 시험에 한 번은 시험 운전이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 운전을 하는 경우 시험과 유도, 우리 철도차량 운전 규칙 할 때도 속도 제한을 할 때는 고속도로 우리 속도 제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신이시여 나를 과속하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런 얘기 있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과속하도록 유도하지 마십시오. 이두 개가 보통 시험 문제 몇번 나왔습니다. 철도차량 운전 규칙 할 때도 이 문제가 몇번 나왔고 도의철도 할 때도 나왔습니다. 과속, 질주 본능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속도 할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험, 유도, 그게 없군요. 나머지 2판? 여기 2판이라고 그랬죠. 2판 운전이라고 그랬죠. 보면 속도 제한은 이렇게 내리막에만 있습니다. 내리막은 보통 그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외울까? 외우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해서 95가 되게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커브길에도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군요. 커브길에도 곡선 반경에 따라서 이렇게 커브길 속도 제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내리막이나 커브길이라고 그랬죠. 오르막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으로 입사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 자격증 취득할 때는 이런 그걸 다 앞에 나왔던 이런 것도 다 외웁니다. 그러면 3점 가점을 받는다 그랬죠.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운전 속도가 이게 운전 속도, 철도 운영자가 운전 속도 정한 게 지정 속도였죠. 지정 속도였다. 철도 운영자가, 도의철도 운영자가 속도 정한 게 지정 속도였다. 그리고 최고 속도, 뭐, 무슨 속도 있었습니다. 고려사항. 그냥 외운다 그랬죠. 그냥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못 외우면 뭐한 네다섯 번만 쓰면 됩니다. 뭐 어떻게 다 외우고 갑니까? 제동거리, 내리막, 곡선선로군요. 도로교통법에 정한 최고 속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요거 좀잘 보겠습니다. 선로 및 전차선로 강도, 그런 것도 있다. 차량의 구름 방지, 구름이라는 게 굴러가는 게 구름이죠. 차량은 선로에 두는 경우 뭐 본선이든 측선이든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구름 저절로 구르지 않도록 조치. 철도안전법에서 관제사가 이거 얘기해야 되죠. 얘기하지 않으면 관제사가 이거 얘기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만약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물건이 파손되면 징역 얼마 갑니까? 3년 가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시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사고 나지 않으면 준수사항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관제사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은 기관사나 차장이죠. 그렇지만 관제사는 이 지시사항을 해야 된다. 차장이나 기관사는 선로에 두는 경우는 요 조치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 벌금이나 과태료는 같으죠. 관제사 준수사항에 들어가니까. 철도 종사자의 준수사항. 동력을 가지는 저는 농력 방지 장치를 해야 된다. 동력 있는 거는 언제 우리 그 언제 뭐그 기기가 움직여져 가지고 차가 움직일지도 모르죠. 이건 일반적으로 정차했을 때 본선이나 보통 측선이나 차량 기지에서 이렇게 이걸 잠그는 거죠. 바퀴 구름바퀴를 이렇게 양쪽에 고여주든지 또는 기울어진 쪽에 이렇게 두든지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 아니면 평탕지 같으면 양쪽 밖에 이렇게
합니다. 구르지 않도록 조치. 철도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들어갑니다. 한 명은 지시를 하는 거고 한 명은 실행을 하는 거고.